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물건 하차해갖고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는 영상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와봤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요.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일단 왼쪽으로 가보다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후진해 나옵니다.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엄청 한가하네요. 오른쪽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가한데 차를 세워놓고. 근데 막 전화를 하려는데 옆에서 나타나시네요. 잠시 후 화물차가 도착했는데 물건이 얼마 안 됩니다. 완전 이거 꿀짐이죠. 저희가 전화 받을 때뭐 내리냐고 물어볼 때도 있고 무슨 작업하냐고 물어볼 때도 있는데 자세한 걸 모르고 올 때도 많이 있어요. 일단 지게차 부르면 빨리 가기 바쁘거든요. 이것도 뭔가 몇 팔레트 내린다 그래서 봤는데 한 여섯 팔레트 되는데 두 번이면은 될것 같아요. 물론 지하실에 내린다는 건 모르고 왔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지하실에 들어가는 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4.5톤 이상 되는 차들은 지하실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요거를 한번 가지고 지하실을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지하실 높이도 모르고. 4.5톤 갖고 아직 지하실 못 내려가 본 데는 한두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하실 내려갈 때는 후진으로 내려가는 게 기본이죠. 지하실 내려갈 때는 CCTV나 스프링쿨러 또는 비상구 간판 같은 거를 잘 보면서 내려가야 돼요. 이곳에 한번 왔었다고 하더라도 오래됐으면은 설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잘 살피면서 가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CCTV가 없었는데 갑자기 CCTV가 생겼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지하실 내려가는데 후진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우장창에서 보니까 파이프가 하나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스프링쿨러용. 그게 뒷유리를 뚫고 들어와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뒷유리 수리비도 비싼데, 아, 그때 손해가 막 심했어요. 하차할 곳은 주차장 한쪽 구석이네요. 주차 방지턱이 있어갖고 발이 잘안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내려보겠습니다.
바리트가 잘안 빠져서 앞에 두 바리트 위에다가 그걸 내려놓기로 했어요. 한바레트를 올렸는데 아주 불안불안하네요. 잘 내려놓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나머지 바레트 하차하러. 지하실 바닥이 파라니까 좀 신비스러워 보입니다. 자, 마지막 바레트 하차하러 갑니다. 남자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바레트 내려가겠습니다. 오호. 완전 꿀짐, 꿀짐. 자, 내려갑니다. 후진으로. 그냥 첫 번째와 똑같은 반복 작업이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한가한 아파트라도 항상 주민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바짝 쓰셔야 돼요. 아, 아까 2단 쌓아놓은 게 쓰러질 날이 없고 지금 직접 잡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야 될것 같아요. 2단을 내려서 뒤에 바레트 위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도 2단 쌓으니까 불편하네요. 다시 내려갖고 밑에다가 1단으로 쌓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아주 간단한 꿀짐이죠. 지하실 작업 시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CCTV나 전등 또는 그 스프링클러 그리고 비상구 간판 같은 거 또는 지나가는 차량, 행인 진짜로 주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높이가 나의 지게체에 맞나 안 맞나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제 작업도 끝나고 돈도 받았고, 이만 다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영상 구독해 주시고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